이 수분이들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형 신차 샀어? 초기 비용 부담될 텐데. 신차장이 있잖아. 세금이랑 보험료는? 신차장한테 맡겠지. 그럼 차량 관리는? 신차장이 해줘. 사고 처리도? 신차장이잖아. 하, 근데 신차장이 누구야? 아, 롯데 렌터카 신차 장기 렌터카. 신차 날 땐 롯데 렌터카. 신차 장기 렌터카. 비행은 괜찮았는지, 숙소는 마음에 드는지, 가격은 만족스러운지. 노랑풍선이 챙겨줄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행 구석구석 빈틈없이 챙겨주는 고객 중심 경영 기업. 거품 없는 여행 친구, 노랑풍선. 당신도 친구하실래요? 올드스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파파야 플러스에서 친환경 세제 세트. 주식회사 산과드레에서 유기농 밤. 칼로리 커팅제 없었던 일로에서 다이어트 식품. 합리주의 감성 캠핑 브랜드 카즈미에서 오토 캠핑용 텐트. 무한 리필 참숯 그릴 레스토랑 공룡고기에서 외식 상품권. 피부관리 전문점 얼짱 몸짱에서 화장품 세트. 비욘드 히말라야 깊은 보습 크림에서 화장품. 온 가족이 즐거운 패밀리파크 웅진 플레이 도시에서 워터파크 4인 이용권. 국가 보양지정 온천 파라다이스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골퍼의 선택 보이스캐디에서 벨트형 GPS 거리 측정기. 한국 탈모치료 의사협동조합에서 모발 개선 샴푸와 헤어토닉. 시리얼 전문 그래놀라몰 조단스에서 뮤즐리 세트. 배부름의 즐거움 킹콩 부대찌개에서 시식 티켓.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프리미엄 리빙 퍼퓸 유니팩트에서 섬유 향수 세트. 엘렌실라에서 달팽이 크림 세트. 편안한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상품권. 신통치킨에서 외식 상품권. 리빙코디에서 유아 놀이방 매트를 드립니다. 90s 그 시절 추억 속으로 돌아가보는 시간 올드스쿨 타임머신. 월요일 월요일은 추억이다. 이름하여 월월 추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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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되겠습니다. 한민관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억 지킴이 한민관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예. 자, 오늘 나오신 분. 자, 이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아, 이분을 또 제가 또 감히 제 입에, 제 더러운 입에 또 이름을 담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할게요. 예. 뭐 그런 영광 정도는 네, 저한테 좀 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명히 20세기도 아니고 네. 19세기. 1997년에 데뷔를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똑같아서 소름이 돋습니다. 네. 밥 대신에 방부제를 먹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있어요. 예. 예. 어디에 얼어 있다가 이제야 깨어났는지.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랑은 예, 동갑입니다. 아, 한미가 친구예요. 근데 제가 예. 봤을 때는 제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예. 이 빠른이세요. 빠른이기 때문에 저보다 형이에요? 예, 저보다 형님이신 아하! 걸로. 예. 저보다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게시판에다가 민간이 형 힘내세요. 민간이 형 뭐 화이팅 뭐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그런 동정의 댓글들 하지 마세요. 예. 네. 그런 걸 안 올라올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강성 아이고 얘기해 주십시오. 아무도 몰랐는데 누구나 하는지. 강성까지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강성 진 씨가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분도 좋아하지 나는. 그분도 좋아하는데. 어쨌든 요즘에 다시 여심을 훅훅 사냥하고 다니는 냉동 요정. 네. 외모, 노래, 매력 다 되는 만능 아이돌의 시조새. 얼럼 왜 이겼어요? 정말 나와 보고 싶었습니다. 강성훈 씨 모셨습니다. 예.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형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민가 씨,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이게? 감동의 재키 아닙니까? 예? 아, 감사합니다. 마치 그 좀 네. 저희가 타임머신을 네. 타고 맞아. 1990년대로 네. 예, 돌아온 듯한 그런 기분이에요. 우리만 늙었어. 아니, 너무 그대로 어디서 얼어 계시다 오신 거예요? 얼어 계시다가 아니 저 아니 그냥 겉만 쪽 아니에요. 실제로 보니까 또
아니 그렇잖아요. 강성우 씨 저 머리 스타일이 네. 예전이랑 똑같아가지고 저런 모자를 어디서 파나? 아, 저런 가발을 파나? 모자 아니에요? 어 보통 얼굴만 이렇게 얼어 있는데 네. 머리까지 다 같이 얼려 버리니까 네, 시원하시겠어. 아 이게 얼마 만에 라디오 출연이에요? 아 저 진짜 10년 조금 안 됐는데. 네. 와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강성우 씨는 여기 목동 SBS보다는 여의도 SBS가 좀 익숙하죠. 아무래도요. 옛날에 그 여의도에 있던 예. 그 약간 좀 비닐하우스처럼 생긴 SBS였잖아요. 비닐하우스요? 아니에요. 아니었나? 예. 내가 그 연예인 되기 전에 광주에 네. 있을 때는 네. 그 되게 여의도 옆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타운형으로 돼 있는 그런 데 아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네. 아 그래요? 사장님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건물에서 예. 11층부터 그 위로 이제 다 썼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 네. 거기서 예, 라디오 부스에서 보면은 네. 한강이 쫙 보이고.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예전에 그 박철 씨가 그 2시 탈출 할 때 박철 씨가 거기서 막 보다가 지금 내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은 깜빡이를 켜세요. 그러면은 깜빡이를 쫙 켜지는 거야. 올림픽대로 막 이런데. 네. 어, 멋있겠다. 멋있겠다. 네. 네. 그런데 사고 난다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했죠. 그렇지. 위험하지. 아, 위험하지. 야, 근데 아무튼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네. 이렇게 재키 뭐 고지영 씨까지 이렇게 공연도 했어요. 네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 진짜 감격 그 자체였죠. 아, 저희도 16년 만에 네. 이렇게 완전체로 무대에 섰었고, 네. 팬분들이 정말 5시간 안에 그렇게 모이기가 쉽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본인들 휴대폰도 다 뺏겼다면서요. 네, 저희가 촬영 그 당일날 네. 모이자마자 압수당했었어요. 아, 연락 못하게? 네. SNS 이런 거 못하게? 네, 네.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못하게. 네.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죠, 내심. 네. 야, 이게 과연 모일까? 대기실에서 저희 멤버들끼리는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아, 아니야, 취소해, 취소. 막 이렇게 이제 약간.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뭐야, 그. 휴게소에서도 하고 민속촌도 아, 가고 예. 막 그랬는데 네. 정말로 모일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저도. 아, 그렇죠. 예. 다들 그렇게 아. 좀 예. 왜냐면 이게 SNS를 하지도 못하고 네네. 뭔가 이게 그 PR할 방법이 없잖아요. 광고를 못했잖아요. 심지어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SNS 뭔지도 잘 몰랐어요. 아.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시작을 한 것도 하셨어요. 예. 원래 안 하시다가. 네, 원래 전 안 했었어요. 아하. 저희 다른 멤버분들은 그래도 간혹 조금씩 하던데 네. 저는 거의 세상을 등지고 있었었나 봐요. 안 했었다가. 아. 이번에 저 이제 다시 냉동인간으로 태어났죠. 아, 등지고 있다가. 예. 너무 아니, 뻔뻔하게 하네, 자기가 그, 자기 말. 강성우 씨가 네. SNS에 쓴 글 중에 네. 요 말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오빠는 음성사서함 세대, SNS 네. 이렇게 하는 거 맞니? 아, 맞아요. 처음에 그렇게 제가 올렸던 것 같아요. 네. 아, 저 정말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이제 일단 그냥 올리고 본 거죠. 네. 댓글들이 쫙 달려요. 와, 그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오, 그게 뭡니까? 좋아요 막 눌러주고. 대박. 바로 소통이 되니까. 네. 심지어 제가 중간중간에 댓글 잠깐 이렇게 또 해주기도 네. 하니까. 아. 정말 소통이 되는 것 같고. 저희 세대, 저 옛사잖아요. 옛사람이잖아요. 아, 왜 저를 보면서 얘기하세요? 아, 형. 네. 그래가지고, 네. 저한테 신세계였습니다. 아. 요즘 네. 많이 즐기시는 것 같네요. 네, 진짜 올리자마자 갑자기 막 몇백 개, 몇천 개 이렇게 딱 되면 네. 계속 올려서 이렇게 보느라고. 전 결국 다 봐요. 아, 그래요? 자기 전까지. 아하. 나는 분명히 3초 전에 핸드폰을 지친 상태로 놔뒀어요. 네. 근데 다시 또 나도 모르게 3초 뒤에 보고 있어요. 아, 중독. 됐다. 아, 중독이네. 아, 어쩐지 담이 왔어요, 이제. 등 뒤에. 이게 핸드폰 너무 많이 보면 담이 오더라고. 진짜. 그 거북목 낙 되잖아요. 그 핸드폰 계속. 네, 그래가지고 아, 거북목 네. 되지 않기 위해서 침대에선 누워서 이렇게 봐요, 이제. 아. 아. 아니. 팬들이 지금 너무나 좋아하시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게시판이. 아, 네 감사합니다. 우선 무대도 네. 뭐 선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네. YG랑 또 계약을 했습니다. 아, 네. 잭스키스의 계속되는 행보가 네. 정말 기대가 되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네. 멤버들이랑 뭐 얘기는 많이 하겠지만 네. 언제 정도에 다시
컴백을 하실 생각이세요? 사실 이제 뭐 컴백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한 네. 거지 뭐. 그러니까 네. 이제 그 YG와 계약도 네. 했고, 근데 시기는 아직 안. 네, 모르겠지. 저희끼리도 내부적으로 정리 중에 있어요. 이제 갓 계약한 지 며칠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아직 YG 스태프분들 얼굴도 잘 모르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정리를 좀 해가면서 네. 그게 뭐 공연이 됐든 주 또 앨범이 됐든. 조금 구체화되면 네. 아마 공식적인 발표를 또 조만간에 하지 않을까. YG 딱 그 식당 딱 가면 네. 후배들이 그냥 쫙 일어나겠네요. 아직 후배들 후배님들을 네. 만나진 않았나 만나보지 아. 못했어요. 근데 아. 네. 조만간 또 어떻게 만나게 되지 않을까. 아. 저희도 기대하고 있죠. 일단 뭐 제키가 다시 모였다는 거에 의미가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진짜 고마워요. 근데 진짜. 네. 아, 창렬 형이 아까 개인적으로도 네. 너무 반겨주시고 네. 너무 보기 좋았다고 해주셔가지고. 아, 진짜. 전 여기 들어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부터 지금 뭉클해버렸었어요. 아, 울컥했구나. 네. 아니 근데 진짜. 네.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이 친구들이 다시 이렇게 무대에 서가지고 네. 옛날 그 모습으로 노래를 해주고 있는데 네. 아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아, 왜냐면 진짜 감사합니다. 같은 시대에 같이 활동을 하고 네. 우리 빼놓고는 거의 다 뭐 해체하고 뭐 이제 따로따로 활동하고 막 그랬었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어, 그리고 또 네.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있다면 제키가 이렇게 다시 딱 뭉쳤을 때 네. 그때 그 제키를 좋아했던 그분들 그 팬분들도 딱 뭉쳤다는 거지 다시. 아 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어, 지금 뭐 스튜디오에 네. 선물이 뭐 이런 거 막 아니 월월초에 이렇게 문자 고릴라 게시판이 난리가 난 적이 없거든요. 아. 강성훈 파워예요. 제키스 파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자 그럼 네. 우리 강성훈 씨와 함께 또 재미있게 네네네 어, 이 그 월월초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성훈 씨에게 궁금한 질문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그건 좀 이따가 몰아서 한번 아, 또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뭐 추억담도 좋고 강성훈 씨에게 궁금한 점 네, 하고 싶은 네, 말 네. 모두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문자 샵 1077 긴 문자 MMS 100원이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퀴즈부터 가볼게요. 네. 이거죠 이거. 예. 자 이번 퀴즈는 말이죠 1999년 한 하이틴 잡지에 실린 웃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인 훈이란 제목의 강성훈 씨 인터뷰에서 내본 퀴즈입니다. 네. 1999년 새해 강성훈 씨는 이것만은 꼭 고치고 싶다라고 생각한 버릇이나 습관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 기억이 좀 예. 네, 좀 읽어주십시오. 예. 네. 아 작가님 이게 더 웃겨. 가로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서 읽어주세요. 그 시절로 그 시절 아, 진짜 돌아가주세요. 네. 네. 돌아가주십시오. 어 노랭이들아 아 내가 땡땡을 잘 물어뜯는다는 건 팬들은 알 거야. 언제부터 습관이 된지는 잘 생각 안 나지만 땡땡을 잘 뜯어서 보기도 흉해. 그래서 그걸 고치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지만 노력할 거야. 네. 아, 자. 네. 1999년 20살이었던 강성훈 씨가 꼭 고치고 싶었던 안 좋은 버릇 땡땡 물어뜯기에서 땡땡에 들어간 말은 뭘까요? 네, 이거 팬분들이면 다 아시겠죠? 귀하니까 네. 귀 수아레즈. 귀를 물어뜯어요? 예, 보이는 사람보다 물어뜯는 거야. 저는 말. 발톱 예상해 봅니다. 야, 발톱. 발톱. 야, 이거 좀 의외인데 그래서 냉동인간인가? 자, 어, 우선 노래 듣고 와서요 정답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스키스가 부릅니다. 컴백.
이거지 이거. 나 지금 오락기계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았어 방금 느낌이. 에이. 오락기계 위에서 봤어요. 화살표 화살표. DDR 했어 지금. 아 엄청나게 했어. 예. 엄청나게 했지. 아 이거 근데 저 되게 궁금한 게. 네. 뚜레뚜뚜뚜뚜레 그 은지원 씨 하는 거 뚜레. 그거 뭐라 그런 거예요? 그게 Take with the shake the bure 이거. Take with the shake the bure. Don't stop the shake the bure. Yeah, baby, don't you, baby. 우울할 때 식초 뿌려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약간 제키 왔다 식초 뿌려로 이렇게 사람들이 아시는데. 강정임 씨, 제키 왔다 식초 뿌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식초가 또 피부가 좋으니까 몸이 또 유연성이 더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첫 번째 퀴즈 정답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9년 강소훈 씨가 고치고 싶어한 버릇은 네. 땡땡 물어뜯기였는데요. 이 네. 땡땡은 무엇입니까? 네, 손톱. 손톱. 네, 네일. 아. 네. 아니 그 당시 손톱을 그렇게 많이 물어뜯었어요? 제가 이제 조금 불안하거나 초조하면은 네. 저도 모르게 자기마다 습관이 있잖아요. 아, 네. 발을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저는 이 손톱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물어뜯었었거든요. 아. 이게 사실 보기 좋진 않잖아요. 네, 손톱을 네. 물어뜯는 사람이 요즘은 정말 많더라고요. 안 그러시죠? 아 전혀 예 요즘은 안 그러고 머리를 자꾸 쓸어 올려요 저는. 저는 방송 중에도 네. 아마 머리 쓸어 올리는 게 거의 한 100번은 될 거예요. 이렇게 네, 오늘은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헤드폰 때문에 고정돼 있잖아요. 아 헤드셋 때문에. 근데 이게 없으면 네. 계속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아 맞다 이걸 맞다 네, 그 머리 있어 예. 그리고 네. 그 이제 라이브 할 때 네. 마이크를 잡으면은 네. 손을 계속 이걸 손가락을 이거 네, 튕겨요. 근데 이거 저는 모르는 거예요. 박자 타는 거잖아요. 약간 박자 타는 네, 건데 네. 저는 모르더라고요. 아, 네. 그런 습관들. 그런 습관들을 또 팬분들이 또 캐치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러죠. 맞습니다. 이 노랭이들이 네네네. 관심이 많아요. 아 노랭이가 그 팬분들 그 이름입니까? 네, 저희 잭스키스 팬이 네. 노란색이에요. 아, 노란 풍선. 네, 네. 노란 풍선. 그래서 제가 노랭이들아 예전부터 그렇게 불렀었었죠. 네. 자 정답 손톱이었고요. 정답자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정답자 두 분은요 9177님 그리고 네. 서은학 씨 축하드립니다. 손을 보여드릴게요. 자 오답이 아 이 팬분들이 정확하게 너무 정확하게 다들 맞히셔가지고 네. 오답이 별로 안 올라왔네요. 오답이 상품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요. 오답 좀 읽어주시죠. 오답 닭 7564님이 닭발을 많이 물어뜯으셨다 라고 하셨고 닭발도 그 발톱만 물어뜯으신 겁니까? 닭발 먹을 때도? 닭발 완전 땡인데요. 아, 예 좋습니다. 조현진씨는 오징어를 많이 물어뜯으셨다. 네. 아 오징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아, 예. 네, 이거 예 아이고 관련은 있네요. 네, 근데, 네 아닙니다. 자 두 분 오답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이 다 정직하신가봐. 그러니까 정답만 보내신 거야. 잠깐만 확실히 네. 오답이 없어요. 팬들이 다 맞히셔서 그래 네. 팬분들 전부 다 정답만 적어서 그러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정말 진짜 다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착해서 그래. 네 맞아. 네 착해서. 네. 네. 그나저나 그 강성훈 씨 네. 오늘 네. 발톱 다치셨다면서요. 아 이게 제가 오전에 샤워하면서 네. 그 샤워하면은 살성이 이게 야들야들 좀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물 때문에 뿔잖아요. 네. 그 이제 그 상태에서 그냥 저는 샤워부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네. 그 밑에 발이 팍 찡겨요. 아유. 그래서 아유.
아, 사실 지금 큰일이에요. 지금 네. 며칠 앞두고 바로 내일 모레면 또 녹화들이 있는데 아. 춤춰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아, 지금 큰일이에요, 진짜. 아니, 그것도 사진 찍어서 아까 보여준다고 네, 우리한테. 그냥 우리 이야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데 그것도 사진 보여줬어 우리한테. 저 이렇게 됐어요. 아, 찍으려고 그랬네. 아, 그래서 지금 발톱이 나가고 그 살점이 어떡해요. 뜯어져 나가고 피가 지혈이 안 되더라고 이게. 아, 저 생방 늦을까봐 진짜 긴장했었어요. 아, 치료 잘하세요. 네, 많은 팬분들이 또 걱정하십니다. 조만간 또 뭐 의약품이라든지 네. 제약회사에서 광고 제의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네. 예. 문지방 찍은 데는 이거 하면서. 예. 아니 신은 노함 방송 많이 하고 싶었죠. 방송을 하기보다 네. 하고 싶다기보다는 네. 그 사실 이제 뭐 그 저희가 이번에 게릴라 그 아니 뭐 예, 나오면서 예, 예. 그 전에 토토가 시즌 1 보면서 네네네. 저기 있어야지만 될 것 같은 거예요. 아 그게 저기 네. 꼭 있어야지. 네. 저기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머리 이렇게 산발돼가지고 과자 먹으면서 내가 소파에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모습이 네. 야 참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면서 아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멤버 지원형하고 문자를 주고받았죠. 네. 저렇게 선배님들도 나오고 우리도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 말이다. 에이. 기회가 있겠지 뭐 그렇게 대화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느낀 게 아 우리 멤버들도 다 그리워하고 있고 네. 사실 두려운 거는 단순 추억팔이로 마감되고 싶진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고민 정말 많이 해서 힘든 결정을 한 거거든요. 아 근데 제일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아, 본인들이 살아오면서 아, 뭐 나중에 또 뒤를 돌아보겠지만 네. 이 잭스키스가 다시 뭉친 이 결정 네. 이게 정말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그렇게 네. 잘 만들어 주셨고 모든 분위기 환경이 지금 타이밍적으로 좋은 것 같고요.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희는 그냥 진짜 마음을 비운 상태로 나온 거였어요. 정말 그냥 우리 팬들 네. 즉 그냥 노랭이들한테만 네. 딱 한 번에 우리 모습 보이고 같이 한번 공유하고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였어요. 저희의 마음은 아. 그냥 그 모습 한 번만이라도 우리도 사진 한 장으로만 간직하자 아. 이런 그런 마음 가짐. 근데 일이 나왔어요. 커져버렸죠. 많이 커졌죠. 왜냐면 정말 추억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게 네.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게 인프라가 장난 아닌 거야. 야, 제키가 이랬구나라는 게 이제 확신되면서 이제 다시 재계약도 하시게 되는 거고 네. 뭐든 거죠. 네. 아무튼 진짜 아, 또 말하게 되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 입장으로서 감사하는 거죠. 네. 네. 전한겸 씨, 성훈 오빠는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은리더는 지금 부산에서 만두 먹고 계심. 아. 안 그래도 전 지원 형이랑 통화했는데 네. 네,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아 먹는 방송 하고 있나요? 요즘은 다 이제 뭐 공동 카톡 아니 죄송합니다. 네. 그 방 뭐 방도 있어. 네, 단체방도 있죠. 단톡방. 네 단톡방 있어. 네 거기서 막 이렇게 공유하시고 네. 서로 소통하시고 그러시나 네, 봐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뭐 현석이 형님도 계시고 네. 그 방에서 이제 저희끼리 얘기도 하죠. 아. 근데 아쉬운 거 고지영 씨가 네. 그 합류를 끝까지 못 하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네, 네. 정말 사람 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지영이가 그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웠고 나 거기서 제일 울었잖아요. 이제 지영이도 한 마음이었어요. 네. 한 마음이고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 친구의 생활이 엄연히 있고 그럼요. 그걸 또 저희는 존중을 해줘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쉽게도 지금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보장된 건 없으나 네. 그 친구도 그리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마음은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뭐 어떻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네. 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섯 개의 수정인데 지금 다섯 개잖아. 하나만 더 먹으면 그러니까 손을 빌 수가 있어요. 방금 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게 YG 사장님의 마인드를 알 것 같아. 고지영 씨가 일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YG니까 권지영 씨라도 이렇게 좀 해가지고 다음 문제 가자. 네. 다음 문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001년 첫 솔로 앨범을 낸 강성훈 씨는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다양한 개인기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물론 많이 비슷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농담 아니고요. 예, 특히 기쁜 이정현, 귀요미 피카츄, 그리고 그 당시 인기 드라마 왕초의 이 캐릭터를 많이 따라하고 했는데요. 강성훈 씨가 2000년대 초반 많이 선보였던 개인기 중 드라마 왕초의 캐릭터는 뭘까요? 자, 힌트는요. 간다.
네. 요 노래 제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 100원이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또는 재미난 오답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자, 강성훈이 부릅니다. My Girl. 상처는 언젠가 아문다. 하지만 흉터는 언제까지나 남는다. 그래서 저 양미경은 흉터 치료제 벤트락스겔을 추천합니다. 상처 치료와 흉터 치료는 다르니까 잊지 마세요. 밴드 떼고 나면 벤트락스겔. 저 여행 하나 예약하려고요. 네, 고객님. 그럼 동시에 1,000만 원 여행 상품권과 자전거, 유모차 선물도 함께 예약해드릴게요. 100개의 엄선된 여행에 수많은 혜택이 따라오는 참 좋은 여행, 베리굿 100 페스티벌. 6월 30일까지 행운을 예약하세요.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577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똑같다고 대리운전 1577 신동엽의 1577에 1577 대리운전에서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갈증 해소와 체중 조절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건강음료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이스 페퍼민트는 청량감을 줄 뿐만 아니라 뱃살을 빼는 데도 효과가 있는데요. 페퍼민트가 위의 지방 처리 능력과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수박 스무디 또한 수분을 보충하기에 적절한 음료로 수박은 칼로리가 적고 수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라이코펜, 아르기닌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체지방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도 저칼로리 향을 첨가한 허브티와 레몬티 또한 갈증 해소와 체중 조절을 동시에 도와준다고 하네요. 현재 서울의 기온 21.1도입니다. 이서연이었습니다. SBS 생활정보 내 맘 같이 정성을 다하는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어느 날 기분 완전히 잡쳐가지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때 라디오를 켰는데 이거는 완전히 재밌는 프로가 나와. 김창렬의 올드스쿨. 김창렬의 너무 재밌어서 아주 그냥 들으면 들을수록 귀를 떼질 못하고 그냥 점점 더 기분이 좋아지는데 김창렬의 올드스쿨. 김창렬의 올드스쿨.
김창렬의 올드스쿨 4교시 시작됐습니다. 지금 뭐 잭스키스 그 강성훈 씨 팬분들이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네. 시간을 좀 잡아달라고 네. 난리도 아닙니다. 일단은 네. 시계에 있는 배터리를 좀 빼볼까요? 그럴까요? 네, 시간 멈추기 예. 위해서? 아니면 뭐 자취가 넘쳤죠. 괜찮으시면 네. 박소연 씨가 진행한 러브게임까지 네. 쭉 이어서 앉아 계셔도 돼요. 그러면 일단은 예. 아. 예, 열심히 해주세요. 예. 자 네. 오늘 강성훈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월월추 아, 진행 계속해서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 두 번째 퀴즈였죠. 네. 왕초에서 그분 흉내를 냈죠. 네. 어떤 흉내 누구였습니까? 그 맨발이었죠. 맨발. 아, 맨발. 아. 정답은 맨발이죠. 네. 기억하세요, 강성훈 씨? 아, 솔직히 이건 기억이 잘 안 나요. 진짜. 맨발 그 캐릭 기억 나고 네. 하는데. 이거를 제가 했다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는데 작가님이 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작가님 기분 탓이겠지. 근데 제가 네. 진짜 개인기가 없어요. 전 진짜 이런 거 잘 못해요. 증거 영상이 네. 이 동영상 사이트 뭐 굉장히 많구나. 많대요. 아, 예. 하기 싫어서 기억 안 나는 거 궁금하시면 네. 궁금하시면 나중에 네. 찾아보십시오. 강성훈 네. 맨발 치면 나올 거예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맨발 인기 캐릭터였죠 그때 당시에. 그럼요.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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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자 발표해 주십시오. 네, 정답자 두 분은요 2416님 그리고 박다나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답도 좀 만나볼까요? 오답? 네, 평발. 평발. 아, 전경식 씨가 네. 평발이라고 올려주셨고요. 칼발. 칼발. 홍윤기 씨. 네, 홍윤기 씨가 칼발이라고 제 올려주셨고. 제 말이 칼발이거든요. 네. 최지현 씨가 슥. 곰발. 아, 스곰발. 아, 예전에 이거 많이 했는데. 네, 끝말잇기. 끝말잇기 할 때. 산기, 습기, 습곰발. 아, 이게 많이 했지. 자, 그리고 3650님이 한 발 더 닭발. 아야, 한 번 더. 한 번 더 닭발. 아까 닭발했고, 닭발을 뜯는다? 아. 이거요, 닭발. 예, 정말 한결같은 팬분들이시네요. 그래요. 네, 대단하십니다. 아, 네. 자, 요 네 분 모두 또 선물, 네네네. 오답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예전에 개인기 많이 했었어요. 개인기요? 네. 개인기 진짜 제가 정말 못하거든요. 한번 막 해도 막 진짜 오글거리는 거고. 그 기쁜 이정현은 뭐예요? 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이정현 씨의 막 노래를 따라한 그런 게 아니고 네. 이정현 씨가 기쁠 때 막 여러분 이거 하는 거 있었 기억하세요? 예, 예, 예. 그거를 제가 그냥 막 팬들한테 하고 따라했던 것 같은데. 내 꿈꺼! 아, 어떡해! 그거. 어, 진짜. 어. 예. 진짜 못하겠다 이거는 솔직히. 피카츄 때 있었어요? 네, 피카츄는 기억이 나요. 한번 해보시면 한번 드시죠. 예. 근데 하나도 안 똑같아요 저. 예, 예. 여기 예. 처음에도 여기 대본에도 예. 안 똑같다고 써 있어요. 안 똑같은 게 더 예. 재밌어요. 예. 그냥 피카 피카츄. 어, 아, 괜찮은데 왜? 나름 뭐. 괜찮은데 이거 비슷하면 재미가 없단 말이야. 예, 약간 손발이 억울하다는 건 제목신가요? 예. 예? 제목시죠 제목. 아니, 제목수로 할게요. 아, 그래요. 김태현 씨 목소리 할게요. 아, 나는 왜 뭐만 하면 이렇게 오글거리지? 이제 쑥스러워지시나 봐. 네. 아, 옛날에는 덥다. 굉장히 잘 열심히 했거든요. 아, 제가 그 원래 담당이에요 멤버 중에. 아. 그래서 게릴라 그 콘서트에서도 노랭이들아. 많이들 왔어? 기대할게.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우리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 거였잖아요 그 순간은.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전 한 거였는데 예. 와 정말 오글거린 하더라고요 제가. 아. 네. 아니 지금 반응은 좋아요. 네, 게시판 반응은 너무 좋다고. 아, 근데 예, 저는 꺼내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래요. 계속 이걸로 갈 거예요. 그러면 오랜만에 그 귀신국 것도 한번 해주십시오. 아, 예. 이것만은 제 아 이거 진짜 예? 이거 나 하기 싫었는데. 아니 하기 싫은 거 아니라 박아영 씨가 부탁드린 거. 청취자분이 올려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박아영 씨가 네. 귀신 꿈 것도 좀 해달라고. 아, 이거 우리 매니저가 잘하는 건데 이거 저 진짜. 네. 아, 요거 싫으면 뿌잉뿌잉이라도 해주세요. 나 꿈 것도 귀신 꿈 것도. 아, 나 진짜 이번엔 한민가 씨 몫입니다. 아, 이거 내 몫인가? 이거 네. 아, 데미지가 큰데 이거. 아, 정말 그냥 예. 아, 요즘에 뭐 새로 개발한 개인기 있어요? 아, 없어요 사실. 없어요? 개인기? 네. 아, 그러니까 특별히 없네요 개인기가. 어, 이제 방송 활동 많이 하실 텐데 안 그래도 고민을 해봤어요. 네. 근데 다른 멤버들이 많아요. 저희는 그래서 저는 네. 개인기는 그냥 패스하는 걸로. 형님 뭐 있으세요? 저요? 개인기? 아 저는 눈 감고 들으면 똑같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각자들 있구나. 뭐예요? 예? 뭐예요? 눈 감고 들어봐요. 네. 뭔지 맞춰봐요. 네. 널리 인간을. 아, 그 게임?
네? 게임. 아니요, 당군. 아, 당군. 아, 정말 색도 맞았어. 아니, 인간을 이롭게 하라. 아, 똑같지 않아요? 네네. 네. 비슷합니다. 눈 감고 들으면 네. 깜짝 놀래요. 아, 이 모든 건 내 몫이었어요. 아, 아, 선배님이라 뭐라 할 수 없고. 내 몫이었어. 힘드네. 눈 감아봐요. 네. 잘 맞춰봐요. 나란만 싸미 궁극에 따라. 누구예요? 아, 모르겠는데? 예? 아, 뭐죠 이거? 세종대. 아, 진짜 형. 아, 나보다 더한 사람 여기 계셨네. 형, 이거는 형 네. 웃을 일이 아니라 네. 정중하게 사과 한번 하세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아직 정말, 안 들은 귀 삽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예. 네. 근데 나중에 어디서 써먹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로? 안 써먹을 거야. 이순신 장군 있는데 들려드릴까요? 어, 예? 한번 해보세요. 나의 죽음을 적대. 아니 말투는 다 한 사람이야. 근데 말만 바꾸는 거야. 나의 죽음을 나란 말. 그럼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네,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자, 따르르. 여보세요. 야, 성훈아. 내 생각이 말인데 이거 한번 나가. 양현석. 양현석. 아, 네 형, 네 형이 시, 나 나가야죠. 네, 그래, 알았다. 정리 끝난다. 야, 아, 양현석 씨. 어, 이거 네. 하나 발견했네요. 아, 지금 목소리 톤 여기서 안 비슷하네요. 평소에 네? 조금 비슷했는데 아~ 오히려 하려니까 안 되네. 그럼 조금 더 코를 막고 하시면 아, 될 것 같습니다. 야, 성훈아. 형인데 아, 왜 오늘 안 되지? 하여튼 네, 조금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연습하셔가지고 아, 방송에서 많이 보여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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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 퀴즈. 네네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 노래 들어야지, 이 노래. 네. 그리고 메인 음악이죠, 메인 노래. 네. 네. 자, 갑니다. 네. 자, 얼마 전에 강성훈 씨가 20년 전에 찍었던 수영장에서의 프로필 영상이 공개돼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때 해맑게 수영복 입고 포즈를 잡은 강성훈 씨 옆에 짠! 나타난 프로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이름 강성훈, 나이 18세, 별명 방글이, 이상형 이 여자 배우. 오. 자, 18 강성훈 씨가 이상형이라고 밝혔던 이 여자 배우는 누구였을까요? 네, 자. 요분 지금 이제 결혼하셔서 잘 살고 계시죠? 아, 누굴까요? 네. 김호진 씨 듣고 계십니까? 아, 이분은 저 개그맨 분도 이 이름과 똑같죠. 그래요, 맞아요. 네, 예. 네.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 MMS 100원이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재밌는 오답,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잭스키스가 부릅니다. 커플. 얼마나 기다렸는지.
네, 잭스키스의 커플 듣고 왔습니다. 좋네요. 네, 정말 좋아요. 네. 자, 오늘 문자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네. 이 월월추 이 코너에 신기록이 신기록. 야, 10년 동안 했는데 네. 신기록이야. 진짜요? 아, 그래서 만 번째 문자 보내주신 분에게요, 네. 강성훈 씨 사인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리. 아... 뭔 소리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준다고? 아, 사인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만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죠? 얼굴과 함께 뭔 소리예요 이게? 예, 사인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준다고. 그게 뭔 소리예요? 자기 이름이 들어가잖아. 아, 아 보내주신 분의 그 이름이 들어가니까. 아, 네. 전화번호로 보내면 전화번호 써가지고. 네, 아, 강성훈 씨 얼굴과 함께. 그렇죠. 사인 네. 이렇게 적은 거를. 네, 사진 사인한 찍어... 거를 네.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네. 얼굴과 함께. 네, 원하신다면은 제가 옆에서 제 것도 같이 이렇게 해서 원하신다면은. 자, 당첨자 네. 발표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자, 만번째 문자가 왔어요. 왔습니다. 네, 바로 이분입니다. 누굽니까? 뒷번호가 0228님 축하드립니다. 네. 오, 축하합니다. 아, 당첨되신 분, 이 0228님. 네. 지금 뭐 본인의 이름, 네, 요런, 정확하게 적어서 네.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퀴즈 정답. 네. 강성훈 씨의 그 당시 어릴 때. 이상형. 누구였습니까? 네, 김지호 씨였습니다. 김지호 씨. 예. 네. 네. 오랑캐는 아니고요. 네. 네, 김지호 씨.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정답자. 네, 네. 정답자 두 분은요. 0499님 그리고 노금비 씨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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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정말 많은 글들이 올라왔고요.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네네네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최지혜 씨입니다. 아직도 이상형이 작고 귀엽고 적극적인 여자입니까? 라고 왔어요. 아, 내가 이게 이상형이었나? 저 이상형 딱히 없어요. 사실 지금요. 그래서 그냥 아, 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딱 봐서 아, 쟤는 왠지 네. 나 말고도 이쪽 저쪽 잘 걸칠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만 아니면 그냥 첫 느낌 좋은 사람? 그 정도? 끼 많은 사람이 싫다? 네, 너무 끼 많은 사람 네. 아, 내가 많기 때문에 안 돼. 같이 끼가 있으면 안 되니까 한 명은 받아줘야지. 그렇죠. 같이 끼가 있으면 이 끼잖아요. 아, 그럼 이 끼지. 아. 내가 나가도 되죠. 네. 자, 다음 사연. 네, 다음은 권나영 씨입니다. 오빠, 아직도 10살 차이 나는 연하는 싫은가요? 저는 21세기가 되어도 오빠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가요? 어때요? 아, 나이는 솔직히 제가 몇 달 네. 전까지만 해도 네. 나이가 너무 어리면 부담이 되고 좀 그랬었어요. 근데 야, 이게 어느 순간 올해 들면서 제가 올해 37 되면서 야, 이게 나이 어린 친구들이 들어와요. 제 눈에 들어오고. 야, 이거 아 그냥 네. 그냥 이제는 저도 나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건가? 예. 네. 몇 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상관이 없어졌다니까요. 아, 20살이어도 내 마음에 든다면 20살 서로가 사랑한다면 예. 네. 그냥 그렇게 돼 버린 것 같아요. 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네,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또 이해를 좀 해주고. 그쵸. 네, 그래 준다면. 저희가 알다시피 사랑의 공식이 뭐가 있나요? 그런 건 없으니까. 네. 자, 다음. 네. 질문. 김선주 씨입니다. 예, 발가락 골절은 다 나은 건가요? 오빠 아프지 마세요. 아, 많은 분들이 참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네. 발가락 골절은 사실, 저희 잭스키스 활동 계획이 조금 구체화되기 전까진 제가 좀 미뤄놓은 상태인 게, 네. 지금 수술을 해버리면 제가 세 달간을 활동을 못해요. 그렇지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프더라도 네. 일단은 좀 참아야 되고 네. 활동 계획이 좀 스케줄이 나오면 그때 이제 틈을 봐서 추후로 미뤄서 할 예정입니다. 좀 시간이 좀 네. 났을 때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네. 났을 때 지금은 발가락 골절보다 오늘 다친 발도 빠진 게 제일 아픈 거예요. 그 얘기 또 해야 돼. 아, 이거 진짜 지금도 사실 이 윙윙거리면서 아픈 거죠. 그러니까 신경 이렇게. 저도 이렇게. 아까 걸어 들어오는데 쩔뚝거리고 들어와서 네. 되게 안쓰러웠거든요. 네. 보여주지 마. 이 친구 이상해졌네. 형이니까 편해서 그래요. 자, 다음 질문 가볼게요. 네, 네. 이나리 씨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알게 된 신조어가 있다면요. 아, 그 입덕. 입덕. 아~ 입덕이 전 솔직히 진짜 뭔지 몰랐어요. 입문하다 뭐 입문하다의 약간 그런 거죠. 예. 입덕이 도대체 뭐야? 그게 예. 그 입문하는 뭐 덕후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아~ 예. 입덕. 그리고 이게 방송용으로 되나? 이거
네, 뭐, 네, 그런 생각, 거. 생각 이상하면은. 네, 맞지, 그쵸. 네, 네. 뭐, 버카충 이런 거. 에? 버카충 뭔 줄 알아? 버카충 뭔지 알아요? 나 옛사네, 난 모르네. 아, 너무 옛사랍니다. 에이.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버카충을 몰라요? 그 뭐예요? 어, 혹시 생파 알아, 생파? 아이, 장난이야. 그건 알죠. 생일파, 이거 생, 어. 생일파티. 예, 예. 예. 이거 알죠, 생파는. 아, 이거 몰랐으면 진짜 큰일이었다, 큰일. 에이, 나 거의 그 정도는 아니죠. 아니, 버카충은 모를 법도 해요. 아, 버카충, 버스카드 충전, 뭐 이런 거, 이게 버카충이에요. 아, 아, 그러네요. 어. 네. 아, 인생 헛살았네. 아. 아니, 너무 얼어 있었어? 네. 너무 얼어 있어가지고. 인터넷도 안 보셨다면서요? 사실 저 인터넷도 좀 거리가 멀었었어요. 아. 네, 진짜. 근데 그게 그렇구나. 좋아. 근데 그게 좋아요. 맞아요. 네, SNS 이런 거 안 하겠다. 너무 빠지면 안 좋아요. 네. 아, 그런가 봐요. 네. 자, 아, 0329님. 네, 성훈 오빠 요새 예전 라디오 제키의 FM 플러스 찾아서 다시 듣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오빠 다시 DJ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 진짜. 아, 이거는 물론 기회가 생기면 당연히 저도 하고 싶죠. 네. 근데, 글쎄요, 기회가 올지 모르겠네요. 어, 하여튼 저희, 뭐 기회가 오면. 저 SBS에서 네. 하세요 할 거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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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DJ가 꿈이었어요. 아, 진짜. 아, 솔직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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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방금. 이게 노래 나가 할 때 형한테 형 몇 년 하셨죠? 제가 물었던 게 네. 저는 DJ에 대한 이 매력이 너무 있어서 야, 매력 있어요, 매력 있어요. 네, 저도 목소리 막 이렇게 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안녕 안녕 뭐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아하.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잘 자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 그 시경이 네? 거죠. 네, 뭐 저는 이제 끝에 훈이니까 네. 방송 훈의 훈 훈나이트 이런 거 하고 싶고 아, 그리고 잭스키스니까 어? 훈나이트 저기 안 본 눈사입니다. 에이 훈나이셨다. 에이 잭나이트 잭스키스니까 잭나이트 이런 거. 아 미안합니다. 훈나이트 아 충격이었다 진짜 이거. 아 왜 우리 노랭이들 사이에서 왜 다 그러는데 왜? 충격이었어. 저 한명아 씨 오늘 일부러 노란색 모자 쓰고 온 거잖아요. 네 저 노랭이에요. 아, 대박 저 진짜네요. 저 노랭이 소갈딱지예요. 입덕하세요. 아, 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는 DJ덕이고요. 어. 네. 예. DJ덕. 짠. 오늘 나 성훈이랑 네. 잘 맞는 것 같아. 어, 성훈아 저랑 왠지 잘 맞는 것 같아, 그쵸? 진짜. 너무 그렇게 호흡 잘 맞으면 안 돼요. 아, 어, 우리 센터장님이 내려오셨어요. 아, 어, 자주 안 내려오시는데. 네. 네. 저분이 DJ 시켜주실 것 같아요. 어, 어. 네. 센터장님 저랑 친하신 분이에요. 네. 네. 가서 매달려요. 어? DJ 시켜달라고. 형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같은 동네 출신. 예. 자, 하나 더 만나볼게요. 네, 소민이십니다. 우와, 피부 왜 이렇게 좋아요? 관리 어떻게 하세요? 빛이 나네. 아, 이거는 네. 자칫하면은 돌멩이 맞을까가 말을 못했는데, 네. 사실 어머니가 좋으셔서 선천적으로 좋았던 건 있어요. 아, 태어날 때부터? 예, 예, 원래. 근데. 타고난 게 있죠. 근데, 물려받은 게. 예, 무시하진 못하더라고요. 그런 예. 건. 근데 저도 나이가 조금 들면서 확실히 이제 여드름 같은 거는 간혹 나니까. 네. 그걸 짜고 나면 그 상처가 네. 착색돼서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네. 미연의 방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피부의 기본은 수분이에요. 네. 그 1일 1팩 그리고 1일 중요한 1팩. 날이 다음 네. 날 있을 때는 1일 네. 2팩도 가능하다면 하시는 게 좋고 집에서 쉬실 때는요. 전문가인데 완전히? 4시간 정도의 간격으로 네. 그 수분 크림을 계속 발라주세요. 아~ 그럼 계속 수분이 채워지면서 원래 그런 거는 네. 한 번 바르고 안 바르는 거 아닙니까? 남자도 보통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이론적으로 안다 해도 사람들이 실천을 잘 안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물을 자주 드시면 돼요. 아, 물을 좀 물이야. 과하게 많이 드시면 예. 노폐물도 좋고 뭐 하여튼 거기도 좋고 예. 뭐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사실 3개월 전부터 이걸 좀 많이 실천한 거고 예예. 저도 안 했어요. 무슨 일을 일패기야 귀찮게.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안 하면 안 할 것 같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아, 게 그렇지, 돼요. 그렇죠. 네, 매일 진짜. 하니까 네, 하면 확실히 좀, 얼굴에서 광이 나고 그래요. 좀 많이 계속해서 해 하셔가지고 네. 요 모습 그대로 좀 유지 좀 해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너무 보기 좋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어, 그럼 광고 우선 듣고 와서요 끝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치킨 사주세요. 애간장 그만 녹이고 치킨 사주세요. 네. 불러도 대답 없는 오빠 대신 오빠가 간다. 오빠 닭 애간장 녹는다. 로스트 치킨에 매콤한 간장 소스, 고구마 탄호박 쫄깃한 떡까지. 지금 오빠 닭을 불러주세요. 1577-5891 오빠. 오빠 닭. 어서오세요. 쌍용 자동차입니다. 정말 5월에 사면 무상 보증 기간을 전차종 5년 10만 킬로미터로 해주나요? 네 고객님. 코라노 투리스모는 사륜구동 기본으로 달아주고요. 네 고객님. 근데 이러면 뭐가 남나요?
고객님의 사랑? 특혜 같은 혜택. 쌍용자동차 슈퍼 페스티벌.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직장인들은 치열한 야생 현장으로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이들은 주차장에만 있는 자동차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적게 타면 적게 내는 메리츠 다이렉트 주행거리 할인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메리츠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거라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서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달랐다 너달랐어 2588, 2588! 꽃보다 박서연, 2588!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철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는 미래에셋증권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6시에는 박서현의 러브게임이 방송됩니다. 네, 김창렬의 올드스쿨 월월추. 자, 오늘 잭스키스 강성훈 씨와 오랜만에 너무 기분 좋은 네. 방송을 함께했습니다. 아, 저도요. 네. 즐거웠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끝인 사진 부탁드릴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네. 반갑게 제가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요. 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잭스키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요. 네. 우리 노랭이들 조금 더 파이팅 합시다. 네. 그리고 네. 네, 맞습니다. 네. 모두들 예,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네. 올 한 해 노랭이들과 함께 합시다. 굿나잇 한 번만 해 줘요. 굿나잇 앤 잭나이트. 아. 민가 씨. 네. 안녕히 가세요. 재현 씨도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굿나잇. 굿나잇이지. 네, 굿나잇. 네. 아, 그리고 올드스쿨 더더욱 많이 사랑해 주세요. 노랭이들아, 올드스쿨 더 많이 사랑해 주기. 예. 강성 화이팅. 화이팅. 네, 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자, 4181님이 나중에 잭스키스 완전체로 올드스쿨 출연해주세요. 꼭, 꼭! 하셨는데, 그래 주실 겁니다. 그때 꼭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요.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4시에 다시 만나요. 올드스쿨 학생 여러분, 모두 사랑하세요. 열라이!
어메이징 30원 에어컨은 한 달 전기요금이 30원이래. 30원? 어디서 사? 쿠팡 11번가. 이름이 뭐라고? 어메이징 30원 에어컨. 좋다. 어메이징 30원 에어컨. 어메이징 그레이스.